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18년 변시 삼순환 자 2회차 복동이를 촬영합니다. 복습 동영상 한번 보세요. 2회차 문제인데요. 인허가제 건축식물은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죠. 완벽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최고 답안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제가 한번 쓴다면요. 자 여러분 논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행위나 일반도 많이 쓰는 것 보다 여기서는요. 을의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에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거부된 게 지금 누구의? 갑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건축 신고의 법적 성립을 논의해 보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자완이라면 판례에 따라서 법적 지위 불안이 있을 때 처분성이 인정될 것이고 수리를 유하는 신고로 본다면 준법률 행위자 행정 행위 중 수리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즉, 가해 건축 신고의 법적 성립이 뭐냐에 따라서 수리금의 처분성 여부가 결정되니까 얘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인 거죠. 그런데 가해 건축 신고는 기본적으로 사례 공포 행위로서의 신고인데 그 중에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쓰냐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일반적 건축 신고는 이미 자경환결적 신고라는 판단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통상의 일반적 건축 신고와 마찬가지로 자경환결적 신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 신고와 다른 판단이 필요해서 수리를 이용하는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조문포 소발을 해주는 거죠.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조문은 14조 1항 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 신고에 대해서 14조 2항에서는 뭘 준용해요? 11조 5항을 준용하고 있고 11조 5항 3호에서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국토법으로 넘어갑니다.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에 해당된다. 이런 조문 설문 내용 포섭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일반적 건축 신고와 마찬가지로 자완이냐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지금 이거 왜 다루고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수리금의 청구성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완과 자유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오네요. 어떤 핵심 포인트예요? 2017년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이 나왔죠. 이게 기록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합리화 방안이죠.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고 규정에서 뭐가 있을 때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에 대해서 수리 의무 규정이 있다든가 또는 수리에 관해서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통지 규정이 있다든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의간통이죠. 의무 규정, 통지 규정, 간주 규정이 있을 때 이때는 뭘 본다? 수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법령 규정에 대한 물리적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2017년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자완인지 수요인지에 관해서 학문적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먼저 해석을 해서 법령의 물리적 해석을 통해서 의관통 규정이 있다면 이제 수리를 이용하는 신고를 보겠다는 겁니다. 즉 법령 규정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법령 규정이 불분명할 때 종례의 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불분명할 때는 첫 번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다면 뭐가? 지금 여기서는요, 법령 규정, 또 형식적 요건, 이건 건축법 14조가 되겠죠. 건축법 14조의 신고 규정에서 형식적 요건만 있다면 자완, 두 번째, 실질적 요건도 있으면 수요, 세 번째는 판례죠. 수리 여부로 그 전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는 겁니다. 이 구별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 또는 소결, 사례의 경우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논리 구성을 한번 봅니다. 검토해서 보니까요. 14조 1항 2호는 3층 미만, 2제곱미터 미만, 이건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나 11조 5항 3호에 따라서 준용되는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는 그 요건이 국토법 58조 1항 4호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실질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네. 900기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할 때 법 규정을 해석하는데 사안에서는 건축법 14조 1항의 2호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11조 5항에 의해서 11조 5항 3호에서 준용되는 국토법 56조의 개발행위 허가는 그 실체적 요건 기준을 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8조 1항 4호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고 있는 바 결론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소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 여부는 중법위원회의장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로서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처분 개념에 맞게 사업포섭해도 좋겠습니다. 처분 개념에 맞게 사업포섭을 할 때는 수리 같은 경우는 이건 공권력 행사가 맞겠고 왜냐면 건축법 11조에 있으니까요. 14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거를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답안지 한번 봅니다. 법리...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법리는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문장화 시키세요. 문장. 검찰의 성립 요건은 자, 이거 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신고는 신청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일정한 신청은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처분을 요구하는 거죠. 신고는요.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고는 원래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인 겁니다. 행정청이 별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신고고 신청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청은 나중에 보면요. 일정한 처분 행위의 요건이 돼서 행위 요건적 공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접근이 달라요. 접근이. 따라서 거부처분 성립 요건 선생님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성립 요건 써야 됩니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부처분 성립 요건 쓰면 여러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성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권하고 신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을 쓰면 신청권 논의를 쓰게 되는데 논의 국면이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쓸 필요 없겠고요. 그리고 문장화 시키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처분 개념 정도로 쓰는 것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거 조문으로 포섭해 주세요. 조문으로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일반으로 날려버리는 대신. 판례를 이렇게 부과시켜준 건 좋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써도 되고 아니면 글자를 크게 쓰세요. 한글로 쓰려면 글자를 크게 써야 됩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실체 요건 판단성에 비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된다. 판례는요, 패러프레이징 하지 말고 판례 자체의 문구를 그대로 써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빠졌습니까? 결국은 여기서는요, 보세요. 수리 거부의 처분성에서는 핵심은요, 가배 건축 신고가 자완인지 수요인지가 핵심인 거야. 그러면 자완인지 수요인지 구별하는 그 기준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빠진 거예요. 지금 900이죠. 구별 기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써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왜 써야 돼요? 질문은 수리거부의 처분성이에요.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위해서는 뭘 판단해야 된다? 가배 건축 신고의 성질이 자완인지 수요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완과 수요를 나누는 기준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포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빠져있으면 뭐예요? 사례풀의 도구를 쓰지 않고 그냥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례풀의 도구가 되는 합판 내지는 이런 구별 기준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이거 쓴 사람 많은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신고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집중요 범위가 문제가 된다. 질문 들어가 볼게요. 왜 문제가 돼요, 이게? 집중요 범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자, 제가 지금 대변 첨삭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이번 문제는요. 사실에서 나왔던 집중요에 관한 문제 맞습니다. 쟁점은 집중요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쟁점의 정리 같은 걸 쓸 때요. 또는 문제의 소재 이런 것들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문 내용 또는 질문 취지를요.
이것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 쟁점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험 답안에서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법리적 해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리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제가 법리적 해석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을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수리 거부의 이유는 유일한 공로가 막힌답니다. 건축을 하면 자, 질문이 지금 보니까 뭐냐면 질문이 자 유일한 건축을 하면 유일한 공로가 막히기 때문에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거죠. 반려했단 말이죠. 이게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리적 해석은 뭐냐면 유일한 공로가 막힌다는 것이 뭔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공로가 막힌다는 것은 지금 막힌다는 이유로 1회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나오면 뭐예요? 처분사유죠. 행정청의 이유는 처분사유가 되는 거고 원고의 이유는 위법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분청의 이유는 처분사유가 되는 거고 원고의 이유는 위법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을행정청이 이런 이유로 지금 얘가 처분사유란 말이죠. 처분사유라면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 없는 요건이라고 했는데 결국 얘는요 나중에 보면 국토법 즉 개발행위가 의제되는데 의제되는 개발행위가 요건인 국토법 58조 1항 4호에 나와있는 토지용 실태죠. 결국 뭐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58조 1항 4호에 토지용 실태라는 이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이유로 주된 건축 신고를 발려했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을구청장의 건축 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 사유인 유일한 공로가 막힌다는 것은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실체 요건이 미비되어 있다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리적 해석 끝났어요. 그럼 쟁점 추출하죠. 쟁점은 뭡니까? 이렇게 의제되는 개발행위 요건을 못 갖출 때 주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집중호 다른 말로 의제 범위가 문제된다. 어떻게 문제돼요? 만약에요 실체 집중이 긍정된다면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이런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가 집중된다는 건 어떤 실체가? 어떤 실체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가, 실체 요건이 숨어 있어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이 집중됐다. 누구에게? 주된 인허가 요건에 집중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 요건이 주된 인허가에 집중이 되어버리면요. 의제 요건은 심사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주된 인허가 실체 요건만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못 갖췄다면 의제되는 인허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의제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실체 집중이 긍정된다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요건을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긍정된다면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고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 그 자체가 위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체 집중이 부정이 된다면 의제된 인허가의 별도 심사가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실체 요건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할 수 있고 했던 요건을 못 가졌으면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를 한 몸이다 보니까 전체가 다 거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요를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쟁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일반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보세요. 집중요 범위, 의제 범위 학설은 점점 찍지 마세요. 판례 문구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중의 범위와 관련해서 관계행정청과의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즉 실체 집중을 부정하는 판례 논거들을 이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실체 집중을 부정하는 판례 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제된 인허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과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런 모든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의제는 인허가의 실체 심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쓰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논거, 특히 판례 논거는 조문에 대한 해석도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허가, 요건 구비. 자, 여기 보세요. 개발 행위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집중요. 실체 집중이 부정되죠. 실체 집중이 부정되는 바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면 요건 미비가 되면 주된 건축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된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이 판단 자체가 적법한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이 판단이 위법하다면 주된 인허가를 반려한 것도 같이 위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심사 도구가 되는 것은 기속인지 재량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 이유는 뭐다?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 이유는 위법성 심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죠. 위법성 심사 방식은 뭐가 된다? 재량행위는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제한적 심사로서 뭐만 판단한다? 일탈 남용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일탈 남용에서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 법사 일목불 실제법 절차법 위반, 사실호인, 일반원칙 위반, 재량수권목적 위반, 재량권 불행사 또는 행태 일반원칙과 관련해서 비례원칙을 심사했더니 유일한 국내에 막힌다는 이런 공익이 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논리를 역순으로 올라가는 연습을 합니다. 사안의 순위거부는요.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을 준수했고 따라서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고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은 적법하고 이런 경우에는 실체 집중 부정설에 따라서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이 미비된 이유로 주된 건축 신고를 발령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논리를 순으로 가고 역으로도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재량행위 여부, 재량행위인지부터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량행위인지를 써야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 일탈남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3번은요. 오늘 상태교육 지문에도 나왔네요. 이런 부분은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를 별도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냥 의제되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주된 건축신고 반려만을 다툴 수 있는 거고 주된 건축신고 반려를 소액 대상으로 삼아서 내부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거부된 이 개발행위 허가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만 있는 겁니다. 다만 소송창가 17조에 따라서 소송 참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판례는 판례 문구를 일단 이론적인 걸 써야죠. 신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판례 문구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판례 문구를 좀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겠다. 패러플레이징 하지 마세요. 판례 문구 자체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다만 이제 조사나 뭐 이런 서술 같은 걸 조금 빼놓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잘 썼어요. 근데 이런 보완할 점들을 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가연결적 신고인지 이거는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고요.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와 형사 처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안지 사례공법에 이어서 신고의 법적 승리를 문제되고 쟁점 추출은요. 큰 쟁점 추출보다 세부적 쟁점 추출을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답이 되는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공법에 이어서의 신고란 좋습니다. 자기연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서 학생은 형식적 욕박 여기다 구별기준을 썼어요. 지금 구별기준은 별도로 다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특히나요, 2017년 법제처에 식물제도 합리화 방안이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판례. 판례는 식물 수리를 위해서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수리 요원을 식물로 본다. 이거는 이제 법 규정이 불분명할 때 쓴다는 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건축법 11조 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뭐 쓸 필요 없어 보이고. 그러나 건축 허가를 하려는 건물이 자연환경적 신고이고 수리료 아닌 수리요원을 신고로 봐야 된다. 3층 미만인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이걸로 가면 안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11조 1항, 14조 1항 이후는 형식적 요건인데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가 실질적 요건을 갖고 있어서 수리요원을 신고로 봤어요. 이건 지금 판례가 일단 빠졌고 판례 집어넣으세요. 관련된 판례를 확실히 넣어줘야 돼요. 지금 판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일반 건축 신고와 다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는 조문을 해석해 줘야 돼요. 14조 1항 1호와 2항에 따라서 11조 5항 3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토법 56조 개발행허가 그 요건인 58조 1항 4호에 실질적 요건이 있다는 조문을 포섭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수리 거부 행위의 처분성. 사실 이 목차는 좀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 빼도 뭐 상관없습니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 행위로 해서 법적지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거는요. 자한 판례죠. 자한 판례. 자기환경적 신고 판례는 지금 본인이 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봤다면 자한 판례를 써버리는 건 이건 지금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통상의 건축신고로서 일반적 건축신고로서 자기환경적 신고인 건축신고일 때 했던 판례예요. 이게 논리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판례를 써준 건 좋았는데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면 수리 요하는 신고와 관련된 판례 위주로 써줘야 맞겠죠. 여기는 지금 집중유예에 관한 내용인데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인지 이건 지금 설문 1이죠. 지금 인허가 의제 건축인지 이건 이제 앞에다 써야 될 내용이었고요. 지금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쓴 이유가 지금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리적 해석을 통한 질문의 취지를 읽어내고 여기서 법리 해석을 통해서 쟁점을 추출하면 이 부분에 논리성을 모르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를 이유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이건 아주 좋네요. 목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재량행위인지를 채점자가 잘 언급했는데 재량행위인지를 따져야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던 판단의 적법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넘어와서 판례는 신청된 거부 처분만 존재하고 아주 좋습니다. 의제되는 인허가는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별도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잘 썼어요. 이 부분은 좀 생소해서 잘 못 쓴 것 같은데 법원 행시 최근에 시험 문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썼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완벽한 답안지를 위한 여러 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으로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판례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문구를. 그리고요. 목차의 논리성을 좀 제고해 주세요. 이걸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본인이 사례를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 목차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서 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나만 나간 거 말고 강의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목차가 있죠. 실전용 목차라고 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알려주는 목차 있잖아요. 뭐 신고의 의의, 종류, 뭐 구별 실의, 구별 기준 이런 것보다요. 이런 사례 공포병인 신고냐? 맞다. 왜? 갑의 건축 신고는 건축 개시라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건축법 14조 1항 이후에 일정한 사실을 을행정청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례 공포병으로서의 신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의의에 맞게 3포스만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전형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기록형까지 호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참조해서 본인의 최고 답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